아, 돌멩인 거 맞는데? 볼 때 미로 구석에 있는 것 같은데, 어딘가에? 도자기? 잠깐만. 도자기! 도자기! 아까 이모가 노래 계속 틀었잖아! 도자기! 아, 어떻게 오시자마자 음악이 틀어지지? 아이고, 오미자! 그래, 아까부터 계속 그 노래가 왜 나오나 했어. 와, 나 천재야, 진짜. 나 천재야. 그게 사랑과 영혼에서 그 도자기 골 때. 야, 이게 뭐지? 어? 이게 뭐야? 도자기 인도? 오미자? 그다음에 오른쪽인데 아 여기 여기. 네, 나인우 씨 두 번째 떡국의 주인공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형 완전 맛있어. 형 왜 못 왔어? 난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을 하고 온 거지. 아무 생각 없이 출구 찾아야지. 야,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드라마 다 했더니 갑자기 되고 그냥 그때 시간 되는데요? 하고 다 찍었는데 나 전 못 붙여? 너 전 못 붙이지, 이거 오니까. 나 전 붙이고 싶었는데? 나오는 걸 떠나서? 끝났어? 아, 걸렸어. 그럼 나 한 살 더 먹었어, 이제. 아, 예능하려면 이 순수함을 빨리 지워야 되는데 그 어머니 벨소리가 진짜 벨소리인 줄 알았지. 나도. 아, 나 너무 잘 어울려서 고풍스럽게 해. 옆에 도자기가 있네. 와, 진짜 지금 봤다고? 지금 봤어. 떡국에 미쳐있어서. 와. 두 번째 떡국 찾기가 끝났습니다. 후문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. 저기 다시 한번 느끼지만 더욱더 쉬운 힌트로 아무도 힌트로 브레인을 돌려서 찾는 사람이 없고 아니야. 있어요! 누가 있어? 김진영하고 정은영 그 돌 아니면 도자기다 왜냐면 약돌맥이었으니까 아니면 항아리다 하고 갔는데 나 어제 그 노래랑 그 매치는 안 된 거네 그 노래랑 매치한 거지 아 진짜? 도자기 이걸로? 그게 힌트였구나 나는 형이 알고 이모님한테 계속 아 이게 그 사랑으로 도자기를 같이 만드신 나는 알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 나 이게 도자기가 있는 줄 몰랐다니까 야 잠깐 노래가 힌트였던 거야? 사랑하는 도자기 하잖아 모르나? 선호 태어나기 전 영화긴 하죠 아 왜 노래죠 그게? 그 영화는 나까지야 내가 볼 때 얘네 생각 잘 모르고 얘는 이러고 가다가 찾은 거야. 그냥 걸린 거야. 그러니까 힌트를 본 사람은 분석을 하면서 이걸 찾아서 가잖아. 근데 이누는 오 미루야! 오 미루야! 오 떡국이야! 결국은 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. 맞습니다. 야, 그걸로 그 머리를 1등을 했는데. 네. 지금까지 떡국을 드신 분 유선호 씨, 나인우 씨입니다. 우리는 블랙홀이 아니었어. 그래. 아,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전부치기의 빌런 둘 뺀 거예요. 그럼 우리가 걸러낸 거야. 네. 그래 이게 나. 걸러낸 게 좋아.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. 이제 마지막 떡국의 주인공을 찾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이제 알았어. 슬래트 치겠습니다. 아. 부장톤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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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죠. 네 오랜만에 제가 슬래트 치겠습니다. 자. 하나 둘 셋. 냉군데요? 남아있다, 몸에 그래도. 아, 그니까, 순간 음질했어.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. 들어갈게요. 안 저러든 그렇게.